안녕하세요, 랩넌트입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 신년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오래도록 뵙기를 소원합니다. 성능 지향의 가두이가 새로운 회사명 비고드와 함께 또 한 번 괴물 같은 성능의 전동위를 발표했는데요. 비고드 RS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전동휠 구매처 선택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100V 전동휠은 국내에서 KC 인증이 불가능한 초고성능 제품입니다. 이런 특수 제품들을 다른 저가형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하여 밀수,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수년간 성행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법 판매를 지적해왔습니다. 이때마다 해당 업체는 제조사에서 스티커를 잘못 붙인 거다, 불법과는 무관하다, 신고는 자유다 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조롱까지 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렇다면 이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후 관리를 잘 받고 있을까? 각종 커뮤니티에 수많은 불만 뒤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결국엔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제공된 증거들로 관세청이 움직였고 드러난 부정 수입 규모가 자그마치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라고 2020년 10월 30일부로 공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한 달 뒤인 2020년 12월 2일 중국 현지 비고드 관계자에게 한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니콜라 플러스에 KC 인증 위조 스티커가 부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일 RS도 밀수 준비의 정황이 포착됩니다. KC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는 100V 전동휠인 RS 니콜라 플러스 제품 박스에 KC 인증 스티커가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한 달 전 11억 원 규모의 불법 제품이 제조사의 실수라며 발뺌하던 유통업체, 한 달 뒤 똑같은 실수로 불법을 시도하는 걸까요? 실제 밀수가 이루어졌는지 미수에 그쳤는지 모르지만 RS를 포함한 전동휠을 구매하는 소비자들께서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옛날 이름 가드이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 비고드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비고드 RS 100V와 3A 충전기, 종아리 패드 기본형이 제공됩니다. 제품의 기본 사용법은 전원 버튼을 약 1초간 길게 눌러주면 삐 소리와 함께 제품이 켜지고 다시 한번 1초간 길게 눌러주면 제품이 꺼집니다. 제품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면 전조등이 켜지고 다시 누르면 전멸, 또다시 누르면 LED 패턴이 변경되며 전조등은 꺼집니다. 비고드 RS를 처음 구동하기 전 세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기압은 최소 36psi 이상, 45psi 이하로 주입하셔야 합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손으로 바퀴를 눌러보고 타이어 공기압이 많은 것 같다며 공기압 확인을 똑바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포트홀 등에 부딪혀 모터가 깨지면 운송 모드 해제 방법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 해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 설정은 아래 더 보기에 비고드 어플 설정 링크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비고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사용법 또한 첨부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공감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측 무게 27.5kg, 높이 56cm, 길이 49cm, 폭 24cm이며 타이어는 18인치 규격의 폭 3인치로 19인치 카테고리 전동휠입니다. 준중형 이상의 세단, SUV 뒷좌석 레그룸에는 어려움 없이 적재가 가능합니다. 소형차의 경우 운전석 시트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고 불가피할 경우 트렁크에 적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표면은 단순한 검정이 아닌 카본 패턴입니다. 물론
카본 파이버를 쓴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RS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전면부에는 두 개의 쌍발 전조등과 두 개의 면발광 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조등은 속도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가변형인데요. 밝을수록 열이 심해지는 LED의 특성 때문에 전조등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RS는 주행 시에만 전조등이 밝아지도록 설계를 합니다. 발열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행풍으로 열을 제어하는 거죠. 과거 M슈퍼 X, M슈퍼 프로 대비 훨씬 밝아진 면발광 LED는 후미등 밑에 위치한 또 다른 한 쌍의 면발광 LED와 더불어 RS의 야간 시인성을 확보해줍니다. 전조등 위에 위치한 고무 커버를 열면 두 개의 충전 포트, 한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고속 충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구형 비고드 제품은 고속 충전 시 과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다면 고속 충전은 삼가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렘넌트 전동일로 해주세요. RS의 뒷부분은 붉은 면발광 LED 안에 5개의 LED 라이트가 점등되는 후미등과 면발광 LED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미등은 감속 제동 시 테두리의 밝기가 더 밝아져 필러가 제동 중임을 알려줍니다. 면발광 LED 모드 중 일부는 브레이크 등과 연동되어 제동 시 면발광 LED까지 밝아지기도 합니다. 완전 정차 시에는 5개의 LED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LED는 개당 20%의 배터리 잔량을 의미합니다. 5개 점등 시 100%, 4개 80%, 3개 60% 이런 방식입니다. 니콜라 플러스의 경우는 보여지는 전압이 어느 정도의 잔량을 의미하는지 암기를 해야 했는데요. RS는 직관적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미에 위치한 캐리어는 텔레스코픽 방식으로 외부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사용 시에만 끌어올려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키 180cm의 휠러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편안히 잡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텔레스코픽 방식은 심미적으로 깔끔하게 접혀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구성은 외부 노출형 혹은 통 알루미늄을 쓰는 방식에 비하면 약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향 시 너무 강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잡이 하부에는 물리 방식의 공회전 방지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이 완전히 정차한 후 제품을 들어올리면 비프음과 함께 공회전 방지 기능이 작동합니다. 공회전 방지 기능은 자이로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체를 들어올리면 미세하게 기울어진 기울기에 기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모터가 급격하게 회전하는 것인데요. 짧은 계단, 턱을 지날 때 매번 기체를 끄거나 켜는 것이 귀찮은 사용자를 배려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우측에는 두 개의 스테레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형 니콜라 및 M슈퍼 프로와 다르게 작아진 블루투스 구동음에 신형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스피커의 출력은 니콜라 플러스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스피커가 외부로 노출된 만큼 출력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두 개의 스피커 구멍이 있는데요. 위쪽에 각종 경고음을 담당하는 버저, 아래쪽은 RS LED 로고가 점등됩니다. 과속 경고, 저전압 경고 등 각종 경고를 담당하는 버저가 내부에 매립되어 있던 과거 모델들에 비해 외부로 노출된 RS는 버저음이 좀 더 크고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속 5-60km를 상회하는 초고속 라이딩에는 풍절음의 경고음 소리가 묻힐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과거 비고드 제품에는 없던 특별한 기능이 2020년 말부터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기체 전원을 켠 상태에서 장시간 세워두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인데요. 초창기 RS의 경우 시간 설정이 30분으로 짧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체를 세워두고 장시간 볼일을 보셔야 할 경우 기체의 전원을 반드시 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A few moments later. 전동휠의 체급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배터리는 고성능 대용량의 100V 1800W시 사양입니다. 배터리의 구성 요소인 배터리 셀은 LG의 M50T 또는 삼성의 50G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렘넌트 전동휠에서 제품을 연구하기 위해 직접 분해해본 RS는 LG의 M50T를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고드의 100V 라인업은 약 1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겉에서 보이지 않는
배터리 내부의 회로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대용량의 전력을 컨트롤하기 위한 IC칩은 4개의 소형 칩에서 8개로, 이제는 규격까지 키운 IC칩 6개로 나날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재고품이 아닌 최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렘넌트 전동일이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신 BMS를 장착한 100V 비고드 제품은 충전구의 합선 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충전구로 전압을 측정하다 합선을 낸 휠러님들 여럿 뵀는데요. 최신 비고드 제품에는 이제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최강의 성능이라는 타이틀의 RS, 그에 걸맞게 메인보드는 대형 FET를 12개 사용해서 대전력을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성능의 방열팬은 메인보드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모터 쪽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고성능 제품에서 열 제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본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렘넌트 전동일을 통해 주문하신 모든 RS는 더 커진 방열판과 방진, 방염을 위해 메인보드 실 커버가 장착된 최신 버전의 RS가 발송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RS는 모터축이 없는 할로우 모터를 사용합니다. 모터축이 없어 내구성 면에서 월등하고 열 방출 및 동력 전달이 용이해 2600W에 달하는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1차, 2차 버전 RS는 일부 모터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클리킹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렘넌트 전동일은 2020년 9월부터 할로우 모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완벽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되는 3차 RS는 모터 소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라고 중국 제조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이지 100%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솔직한 답변도 받았는데요. 만일 렘넌트 전동일을 통해 구매한 RS에서 3개월 내에 클리킹 소음이 발생한다면 책임지고 정비해드리겠습니다. 구매 후 모터 클리킹이 발생했는데 고쳐주지도 않는다, 정비를 보내도 시간만 간다느니 하는 볼멘 소리는 렘넌트 전동일 고객께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RS는 토크형과 고속형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토크형이란 등판력, 가속력, 제동력과 같은 회전력이 특화된 제품이며, 고속형은 토크형 대비 속도가 약 15km 정도 더 나오는 고속 특화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S는 고속형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과학적이고 명확합니다. 할로우 모터를 사용하는 RS 고속형의 토크가 매우 좋다는 것을 각종 실험을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M 슈퍼프로 토크형만 성공했던 휴대폰이 미끄러지는 30도 경사를 RS 고속형이 어려움없이 올라갔습니다. 아무 전동일이나 다 올라가는 곳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2020년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던 니콜라 플러스, 혹시 제동력이나 등판력이 부족하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니콜라 플러스도 30도 경사를 만났을 때 모터 최대 출력을 넘기는 탈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힘 좋은 니콜라 플러스도 못 가는 경사를 RS 고속형은 어려움 없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주 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는 어떨까요? 약 5에서 8도밖에 안 되는 지하주차장은 RS가 이륙할 기세로 가속하며 올라가는 강력한 토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테스트들 때문에 저는 토크형을 선택하여 최대 속도를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환경, 여건, 주행 스타일, 취향에 따라 최종 선택은 당연히 사용자의 몫입니다. 구매 전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버전의 RS가 고객님께 적합할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렘넌트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및 구매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댓글을 통한 의견도 귀 기울여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